안녕하세요. 부산 큰병원 우영 원장입니다. 제가 이번에 가져온 주제는 척추 양방향 내시경 수술에서 볼수 있는 모든 수술 기술이 다 집약된 환자분 케이스 한 케이스 가져왔습니다. 후방유합술, 추간공감합술, 그리고 후방감합술까지 허리 디스크 협착, 추간 협착 등을 모두 아우를 수 있는 기술을 집약해 놓은 케이스인데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케이스 먼저 보겠습니다. 이 환자분은 꽤 오랫동안 힘드셨고요. 양측 다리 종아리까지 저리고 꼬리뼈 주위가 아프고 양측 엉치 통증, 그리고 걸을 때 걷기가 힘든 증상을 주로 보셨고 3차 정도 허리 시술을 시행하셨습니다. 다른 병원에서요. 받으셨고 엑스레이상 보면은 이 요게 3번 뼈인데 3번과 4번 사이가 좀 갭이 있죠. 전이증이 좀 있으나 움직이는 엑스레이에서는 움직임이 없었고요. 그리고 4, 5번 사이, 5, 6번 사이 이제 신경구멍이 막혀있는 소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엑스레이 소견과 다르게 MR 소견은 이 삐뚤어져 있는 쪽은 신경 통로가 괜찮았고 대신 아래쪽 좁아져 있는 부위 쪽에 신경구멍, 오른쪽 신경구멍이 4, 5번, 5, 6번이 꽉 막혀있었고 옆쪽에는 3, 4번 쪽은 오히려 중심간 협착증 이렇게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왼쪽으로 넘어가면은 오른쪽 구멍에서 다르게 왼쪽은 4, 5번은 괜찮았고요. 나가는 신경 구멍이 이제 좁아진 소견 관찰됐습니다. 그리고 횡단면 보시면은 이 3, 4번 중심 협착증이 보이시고요. 4, 5번 쪽은 중심은 괜찮았는데 오른쪽으로 이렇게 많이 막히는 소견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5, 6번은 중심보다는 양측 나가는 신경 구멍이 꽉 막히는 소견 보이셨죠. 그래서 이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수술을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까 보셨던 중심간 협착증 3, 4번에 여기 중심간 협착증이고요. 여기를 내시경, 양방향 내시경으로 위쪽은 작업하는 거고 아래쪽은 시야를 보는 내시경인데 진행하였고요. 실제 필드상 이렇게 황색인 데가 심하게 두꺼워져 있었고 그걸 정리하고 센터는 정리되고 나머지 오른쪽은 이렇게 아직 막혀있는데 이를 다 감압하고 신경통로를 확실하게 열어주어서 수술을 마쳤습니다. 두 번째는요, 추간공 협착증. 4, 5번에 나가는 오른쪽 구멍이고요. 내시경으로는 이 4번과 5번, 아까는 이 부위를 수술 보면 이쪽을 수술했는데 이 부위를 했는데 지금 4, 5번 나가는 쪽이 바깥쪽입니다. 바깥쪽에서 내시경을 들어왔고 여기 보시면 나가는 신경 통로 쪽에 인대가 두꺼워져 있는 소견 보이시고요. 이를 여기 신경이 딱그 얼굴을 내밀고 있습니다. 이런 황색 인대가 다 덮고 있고요. 그걸 정리하니까 신경 통로 이렇게 잘 뚫린 소견 그 마지막 양방향 내시경 척추 유합술이죠. 나가는 구멍 쪽이 다 박혀 있고요. 내시경 보시면 이게 인공디스크 작업하고 인공디스크 삽입하기 전에 모습이고 다 넣고 나서는 이렇게 M사의 미세 침습 척추 후방 고정 기술을 이용해서 이렇게 나사목 고정을 마치고 신경 통로 인공디스크 들어가니까 신경 통로 넓어진 소견. 실제 필드 모습은 이게 센터 중심이고 이게 바깥쪽이고요. 그쪽에 신경, 이게 지나가는 신경과 나가는 신경 그 사이에 이게 디스크가 있습니다. 이거를 제거하고 이런 식으로 RF 디바이스로 정리하고 나서 디스크를 다 정리하고 뼈 이식 이후에 케이지 넣는 모습이고요. 인공 디스크 삽입하고 수술. 지나가는 신경과 나가는 신경 모두 뚫려 있어 5번과 천출변 신경 사이를 확실하게 감압한 소견. 그래서 양방향 내시경 이외에서 수술을 이렇게 했는데 선택적인 감압술 및 중심과 그리고 바깥쪽 그리고 후방유합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술하게 되면 다발성 유합술. 보통 이 환자는 중심도 막혀 있고 추간공 막혀 있으니까 다른 병원에서는 세 마디를 유합술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듣고 오셨는데 저는 한 마디 유합술 이후에 감압을 시행했고요. 그래서 다발성 유합을 피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당연히 근육과 인대를 최대한 보존할 수 있고 마찬가지로 재활이 빠르고 수혈을 전혀 할수 필요가 없는 그런 방법이 되는 거죠. 내시경을 이용한다면 이렇게 선택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정리할 수 있고 대신 수술해야 될 부분은 확실하게 감압하고 인공디스크를 삽입할 수 있기 때문에 장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뉴비 모든 양방향 내시경 All About 뉴비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내시경에서 할수 있는 모든 테크닉을 다 보일 수 있는 그런 케이스였고요. 환자분은 만족하고 퇴원하고 생활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발성 유합술을 권유받았거나 수술 자체가 두려우신 분들은
이 양방향 내시경에 문을 두드리시면 도움이 좀 되실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우영아 TV 그리고 부산 큰 TV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